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4일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천절 휴일, 대체휴일이어서 오늘 쉬는 날이 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광주 안디옥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무 목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오셨습니까? 예. 예.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무 목사님께서 황교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면서 일부러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요즘에 아주 광주 민심이 예. 이재명 쪽으로도 많이 가 있고 이낙연 쪽으로도 가 있던데 황교안 후보는 지지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먼저 오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개인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물론 지지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많이 기도하며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명 음성이 있었어요. 하룻밤에 철학 기도를 시켰는데 5시간 반 기도하고 그때 하늘에 하나님 그 주신 메시지가 민족 운동을 해라 그래요. 그때 민족 운동을 하면서 그때 음성이 좌파 우파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지금 좌파 우파 이념 갈등 가운데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인데 왜 이런 이념에 싸울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음성이 민족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우리나라 훌륭한 성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 월남이상 선생, 또 고당 조만식 선생,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훌륭한 그분들의 정신과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 옆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광주의 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이 광주는 저럴까 전남은 저럴까 근데 그럴 만한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전문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정말 경제 부흥을 이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문제는 좌파란 쪽에서 뭘 공격하냐. 우리나라 정말 애국운동, 독립운동했던 그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 후에 박정희도 정권 잡은 후로 누구를 썼냐. 내가 알기로 그때 정일권 국무총리인가요? 어쨌든 이 그분들이 친일파였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격을 해보냐면 박정희 그냥 반 일본군 그 뭐 중인가 되게 어쨌든간에 장교였잖아요. 그럼 그냥 막 우리 독립운동 사람 만주서 총 들고 싸우고 한 사람이야 이런 공격을 해본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렇게 이거 정부 종북 좌파들은 그거 그냥 계속 그러면 학생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당시 시대야 뭐 친일파고 아니고 학교 가려면 일본 갈 수밖에 없고 그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호남이나 좌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운동에서 했었는데 실제 배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은 가운데서 얼마나 호남을 푸대접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가장 큰 문제가 5.18 사건 때 제가 5.18 그 당시 저도 같이 데모한 사람이 5월 17일까지 갔는데 하루 사이에 제가 안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자랑한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자존심, 자긍심을 뭉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총기가 완전해서 파출소 다 도망하고 학생들 모든 사람이 총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군데도 강도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 총기를 해서 무슨 그러면서 질서정의 우리는 시민운동이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인데
예, 그거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어요. 나 그거 얘기 없지 않아요. 전문적인 사람이 알겠지만 제가 말하고 이것들은 뭐냐면 왜 저렇게 나올까 하고 좀 이해하고 품었으면 좋겠고 또 우파라는 어떤 골수 어떤 그 보수주의를 막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유체에서 민족운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신앙 입장에서 예, 여기 나오게 된 것인데 제가 황교안 후보와 통화를 통해서 그분이 가장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차별금지법을 막았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을 잘 몰아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장로고 정직하고 진실하구나.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싸움이냐면 진실과 거짓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 누구냐. 어? 정치 야합을 하고 있고, 권모수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는 과연 국민을 사랑한 정치인지 어떻게 정권 잡는 것이 목적인지 그런 가운데서 진흙탕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있는데 과연 여기서 뭔가 제가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나온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 받은 메시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네 가지를 예, 제가 설명해야 되고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냐면 예배 문제, 네. 교회들이 연합해 갖고 이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문제. 이건 신학적인 싸움인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그걸 답을 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뭘 기초를 국민들이 그래야 그분이 내가 이 메시지 받은 내용을 여기서 구체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제 예배 문제나 과연 교회와 정부와 관계가 어느 순간까지 해서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 상호관계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말씀을 주신다면 예, 제가 말씀하시고 싶으면 다 하세요. 하고 예. 그래, 미안해. 하시면 예,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때문에 미안해. 아무래도 막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에 예. 광주에서는 이낙연 아니면은 이재명 지지가 많지 않겠나요?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라 그러면 광주에서는 그 지지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것도 또 황교안은 또 더 소수인데 이 황교안 지지를 하실 때 광주에서 어려운 점이 없으시냐? 아니죠. 예. 제가 예비운동 하다가 사실 저는 뭘 정치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목표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 우리 기독교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국회의원한테 두 번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차별금지법. 예,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인양반은 이 기독교를 말살한 차별금지법 다시 말하면 불교 구워놓고 예수만 구했다가 뭐 차별했다 해갖고 벌금을 물인 이런 악법을 하려고 합니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홍준표를 찍어주세요 하고 강단에서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좀 멍청은 미련하죠. 그런 말 강조 안 하거든요. 그때부터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예,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 밀지. 원인 문제. 뭐 누구냐가 문제지. 나는 오늘 환경을 개인을 밀고 지금 봐도 근데 그분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영성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황교안 후보도 교회의 장로이시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도 장로 아닙니까? 예. 최재형 후보도 아주 독실한 분이라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후보는 밀고 최재형 후보는 그럼 좀 서슴하게 생각하시겠는데 목사님한테? 최재형 후보도 제가 청와대 한번 오고 사무실도 갔습니다. 네. 저는 오늘 누구가 아니고 뭘 원하냐면 다시 네 분 내일 모레 만나기를 주선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분 합의됐고 네 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4강에서 한 분이 되면 나머지 세 분은 하나로 좀 뭉쳐주세요. 원희룡 후보가 되면 다 밀어줘야 됩니다. 최후의 결승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든 하나 돼서 기독교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윤석열 이 후보가 나는 참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난 처음에 이 양반이 정권만 교체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통과하겠다는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뭔지도 그냥 모르고 이렇게 밑사람 하구나. 그래서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 큰일 났네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황교안 후보를 같이 지지하게 된 건데 최재형 후보가 저를 먼저 만났다면 저는 또 그리 갔겠죠. 어느 개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황교안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둘 다 하나님이 뭐 다 이쁘게 보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번에 4강에서 최재형 후보가 그러면 황교안 후보한테 제발 최재형 후보 밀어주세요. 제가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4강이 결정되기 전에는 일단은 4강 중에 지금 지지율이 많은 사람이 네. 윤석열, 홍준표. 네. 그럼 오히려 유승민이가 높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이냐 최재형이냐 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 영이 높고 저는 그 중에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일단 황교안을 지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솔직히 지금 그 몇 번 접속, 그 이유를 말해보니까 네. 이분이 네 가지를 받은 계시가 계시라면 좀 이상한데 하나의 네, 음성이 있어요. 계시 말씀하시죠. 예, 근데 그걸 네 가지 핵심이 뭐냐? 예, 사실 팩트를 말했어요. 예, 한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네 가지 계시를 첫째는 이분이 13일 동안 회개를 하고 네.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 첫째는 교회 타락이다. 이날 어려운 것은 타락이다. 목사 타락이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이러면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대항을 하고 해야지 왜 안 하냐. 네. 세 번째는 예배는 헌법에도 보장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긴데 이걸 예배를 금지하는 가운데서 사실 뭐 4단계 방역법까지 헌법에 보장된 예배를 가지고 방역법으로 막는 것은 물론 집회에 대해서 보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절대 손상할 수 없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국민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그분이 받은 음성이 사회로 부정선거예요. 그것이 이런 말하면 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실이야지 사실을 얘기하지 그분이 이상한 신비적인 얘기가 되겠냐고 그런데 문제는 13일 동안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들었구나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그분이 맞고 안 맞고는 하나의 음성 들었으니까 판단할 것이고 메신저는 전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귀로 듣는 것을 지위에 전파하라 그래서 왜 안 전할까 저는 그만 영향도 없는데 뭐 광주에서 뭐 그걸 전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만 개, 2만 개 하다 보니까 아 그걸 전했더니 유튜브 했더니 5만, 7만 뭐 그래서 다행히 유튜브들이 협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깨어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대면 예배, 예배를 그냥 온라인 예배는 문재인도 허용하죠. 그런데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대면 예배를 왜 금지하느냐? 예. 대면 예배에 대해서 예. 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예, 종교의 자유인데 예, 예. 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느냐. 그런데 우리 목사님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예. 코로나 걸리셨고 예. 거기에 그 교회 신자들도 아마 한 40명 이상이 걸리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좀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생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예배를 그 하다가 코로나 걸리니까 정황원 목사님도 다 걸리고 네. 목사님도 뭐 예배를 한다 그랬는데 걸려버렸잖아요. 네. 그 저는 안 걸렸어요. 저는 예배 네. 갔는데 안 걸렸어요. 그래서 네. 그 목사님 예배 저 코로나 걸려버리셨기 때문에 네. 조금 하실 말씀이 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직까지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기를 교회에서 확진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생긴 게 아니고 네. 전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밖에서 더 백화점에서 밀집해서 교회에서는요 거리 두기죠 마스크 쓰죠 온도 측정에 들어갈 때 이미 온도 측정에서 이미 열이 높으면 못 들어갑니다. 네.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는데 네. 무조건 예배당 막아라. 뭐 19명 해라. 또 이제 우리가 한 명 확진 나오고 세 명 그거 갖고 그냥 해가지고 다 오라고 조사해 갖고 막 실제 숫자는 적은데 몇 배 부풀하고 언론에는 100명, 200명 뭐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광주 안디옥교회는 이상한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인이라 해서 밖에서 걸려갖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반 백화점 같은 경우는 확진자 생기면 소독 2시간이면 돼요. 네. 왜 근데 2주 폐쇄, 한 달 폐쇄일 이유가 뭐예요? 네. 건물이 뭐 잘못이냐고요. 그거 한마디로 기독 핍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문제 더 중요한 것이 예배는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얼굴 뵙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예배인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 내 몸이 와서 드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집에서 영상 물론 예배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 임재의 기쁨 사랑 만남을 얻고 그냥 설교하는 배 듣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냐?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전부 수가 떨어져서 정부의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걸 모르고 교회가 그냥 수그러 있다는 거에서 하나님 오직 답답해서 황교안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 목사들이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대미를 계속 강행하다가 지금 예배 때문에 고소당해갖고 벌금 나오고 항소하고 기각 나오고 이런 법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코로나 그 정하원 목사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갔다고. 네. 저도 지금 재판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고요. 네, 저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도 네. 그냥 무조건 네. 재판 걸어가지고 네.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제가 법정에서 지금 이 정부는 네.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절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상한 방역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배와 집회와 다릅니다. 네. 집회는 어떤 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집회 하나를 만나기 때문에 절대 예배에 대해서 자 모여서 예배 드린다. 네, 선한 그러면 감사합니다. 본질 예배 드린 것은 절대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근데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정부예요 지금 현재. 헌법 20조 1항에 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네. 종교의 자유를 가질지 이걸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알아들 것이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 네.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설교를 하고 뭐 정치 문제 간섭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네. 통치하기한 것인데 네. 원래 장로교 만든 칼빈은 제네바 시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목사가 국회의원 된 거 많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초대교회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근본 뿌리를 보면 네.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네. 삼권이 전부 그대로 사사에게. 다시 말 하나님의 종 입장에서 다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싫어했거든요. 사울 왕을 세우고 나니 다윗 왕을 세우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원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그럼 네. 누구 지시받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에 지시받느냐? 어둠 마귀의 영 받느냐? 이렇게 두 개 구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목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왕한테 직언하고 말했잖아요. 왜 정치를 안 해요? 정치라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속상한 게 루스벨 대통령은 그 당시 사선을 했어요. 사선. 네. 2차 대전 때 야당이 지지하고 사선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아주 멋있는 나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네. 너무 치사해요. 네. 그리고 좌파파 싸우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했니? 네 가지의 계시 중에 마지막 계시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후보나 당이 하나 되어서 노력을 해라. 그런데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황교안 후보 때의 총선 때 4.15 부정선거. 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 지금 이제 좀 늦었지만 좀 네.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럼 교회에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좀 노력하십니까?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이제 점점 황교안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이 현재 대통령 당선 되냐 안 되냐 이전에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나 하나 필요 없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아니 부정을 해보는데 선거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럼 그 근본적인 제도 조직 자체를 못 바꾸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님이 들고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검사 때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봤고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놀란 것이 지금 정확하니 이렇게 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건 진실이냐 거짓이냐 싸움인데 이 거짓을 응? 그 덮고 해서 많은 음모 뭐 대부분 판결 나온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 자료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아 이건 같이 나가야겠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다르면서 눌리면서 제가 국민 앞에 이걸 하나 바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자, 황교안 후보에게 비공고로 공관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씨가 이렇게 보냈는 내용인데, 네. 아니, 협박입니다. 후보님의 발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유카원 측에 기반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확실히 증거 됐잖아요. 증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네. 예, 후보님께 향후 후보자 경선기간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네 두 번째 경고가 어떻게 왔냐면 그건 언제 겁니까? 첫 번째 뭐 이렇게 주신 건 언제 겁니까? 첫 번째 저는 처음 본 거 20대 하여튼 나와 있고요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요 무슨 그리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적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은 유카원 측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고 있지 않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당한 경선 관여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고 후보님의 선거 운동으로 인해 향후 경선 과정에서 공정 경선을 위한 당의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결과 초래한 일이 발생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활비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와 자체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자, 온 겁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지금 서류가 이제 나중에 날짜가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최근에. 21년 그 밑에. 9월 29일인가요? 9월 29일 며칠 안 됐네요.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이건 처음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 예,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과연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인양반이 이렇게 협박할 정도라면 이거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네 명의 지금 4강 의원이 자기들 속을 정해졌구나. 나한테 잘 보이면 올려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도 여론조사가 70% 그것도 당 선거관련이 아니고 국가 선거관련 이게 맡겼고 그러면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네. 이 정부에서는 제일 미흡지요. 왜?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친 사람 이 사람뿐인데 그 남은 나머지 후보들이 아, 아니라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미온증을 보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러면 외롭게 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외롭게 싸운데 한마디로 황교안 힘없다 생각한 거 이건 황교안 후보 개인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해서 협박한 거예요. 네. 이렇게 당이 썩어가지고 밀시정치하고 있는데 아니 다 증거된데 증거 없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앞으로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 정부 아니 당에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부정부류와 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요. 신앙이 왜냐하면 그전에도 참 그 9일을 단식 물 안 먹고 단식하면서 원래 신학을하고 전도자로서 참 신앙이 좋고 착하고 제가 쭉 보니까 검사 때도 정말 깨끗했더라고 모든 삶이. 예? 그래서 이분이 13일 동안 저 기도한 건 하나님 내가 나는 정치에 달란트가 없는가 정치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고민인데 13을 해결시키고 나가라 내가 앞으로 너를 쓰리라 검선 듣고 자기는 대통령 되고 싶고 안 되고 싶을 떠나 사람의 사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부정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저렇게 뭐 선거니 누구를 지지 아닙니다. 황교안 개인 지지가 아니고 이 나라 부정부패를 뽑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개인 후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당 의원으로 제일 유력한 후보가 여러 가지 비리사건이 막 팍팍팍 터졌는데, 그런데 지지율은 그 여론 조작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뭐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네. 별의별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되겠냐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썩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제가 우리 지사님 한 얼마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김승기 법무장관 국정원장 하시므라고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나는 기억을 해요. 그때 두 분이 만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한테 목사님 이 나라 끝났습니다. 다 공산화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아니 가장 높은 장관 도지사 국정원장 하신 분이 정보통 그런 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이 정부는 완전히 주사파 정부에다가 공산화돼서 끝났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합니다. 나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 존경한 것이 그전에 내가 알기로 그제 좌파운동도 하셨는데 돌아와갖고 그제 이 조선일보에다 크게 광고를 했어요. 이 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그걸 다 읽고 그거 보고 이영훈 순복음께 그냥 많이 아 큰일 났다고 마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한 정말 애국자십니다. 정말 이런 애국자하고 얘기 감사한데. 네, 그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4.15 부정선거는 정말 전 목사님하고 생각이 같고, 네. 뭐 하나님의 계시도 있으신지는 그거는 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많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 때는 경남지사 김경수 바둑이가 지금 부정선거해가지고 감옥 가 있고, 네. 지방선거는 송철호 울산시장부터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지금 전북 익산의례 국회의원님 또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 15명 기소돼 있고, 또 지금 지난번 총선 4.15 총선 때도 민경호 국회의원이나 지금 황교안 후보 이야기하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예. 오히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그렇죠.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 예. 이 처음 들었거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시 반에 황교안 후보가 오시면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예. 이건 저는 보도도 안 됐고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뭐 육하 원칙에 의한 이게 부정선거인데 이게 없다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다 감옥 가 있고, 예. 지금 계속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뭐냐면, 네. 황교안 후보가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 있어요. 이미 네 명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뭐 네. 역선택이 뭐 좋고 누구 어쩌고 어쩌고 한마디로 잘 보인 사람 해주겠다 이런 정도. 그렇게 모든 것이 야당에서도 이런 정도를 한다면 누구를 믿겠냐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그 저는 그래 정해져 있다 이건 안 보고요. 네. 뭐 이 문서는 이미 왔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서 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이번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못 하겠죠. 그런데 네. 비슷하면 이제 그 정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그래도 총리하고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할 정도 실질적으로 모든 게 그러거든요.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분이 모든 행정 경험이 장관도 지냈고 총리 지냈고 다 해봤고 다 경험하고 다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 리더십에서 쉽게 생각하는데 통진당 그 당시 어려운 당을 해산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전격적으로 안 된다 격고했고 장관실에 법정에 가서 증언했고 국회 5명 다 통진당. 이 나라 헌법을 부정한 그런 리더십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 아니고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지금 안민사 입장에서 뭐 장로님 무슨 좀 이상하게 안티들 있잖아요. 더 보기 네. 싫고 착한 척한 거 보기도 싫고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광주에서는 더 그럴 수가 있고 제가 광주에서 정말 얼마나 이 일 하면서 어려운지 그러나 저도 황교안 그 후보와 같은 마음이에요. 목사가 할 말을 하고
교인수 몇 명 갖고 해야겠냐. 나는 할 말 할 것이다. 여기서 나 우리 광주 시민들이 혹시 들었으면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광주가 못 깨나는가? 김대중 씨 망상에 걸렸습니다. 이 말하면 광주 시민 나한테 돌던지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김대중 씨는 네. 사실은 그분이 원자폭탄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분이 후원해갖고 만들었는데 IMF가 김영삼 그 당시 그랬어요. 김대중 씨 때문에 IMF 왔다 미국에 했거든. 원인이 뭔가 제가 자세히 봤어요. 네. 그 당시요. 예, 노동법이 문제입니다. 네. 노동법을 개혁해야 되거든요. 네. 큰데 대모해 갖고 명동 성남 잡고 끝까지 얘가 붙잡아 갖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노동법, 노동사 그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노사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전부 영적으로 좌파 위에 어떤 지령이 다 의해서 움직여서 이 정권을 전복을 하는 세력, 지금 민노총 세력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누가 그러면 IMF를 가져왔냐. 노동법을 통과했으니까 절대 많이 반옵니다. 근데 인양반이거든요. 그리고 나 광주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김대중 씨 인양반이 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연말에 예산 통과를 평민당이가 잡아갖고 괜히 예산 통과를 했더니 돈 2천억 받아갖고 네. 이 전남의 광주는 중앙이거든요. 네. 중앙에 있는 도지사, 도청을 자기 고향 목포다 옮긴 위대한 영웅 김대중 씨입니다. 무안으로 가져갔죠. 무안이 그거 목포예요. 아니 무안. 돈 2천억 받아갖고 네. 아니 얼마 치사합니까? 예산 통과 안 해갖고 돈 2천억 받아갖고 그 돈 가지고 도청을 옮겨요. 네.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그 저 집사님이 도청 근무하면서 먹고 왜 도청을 중앙 가고지 그래서 광주와 동거 공도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예. 그러면 이제 원자폭탄 만든 사람 누구냐? 응? 이렇게 IMF 가는 사람 누구냐? 응? 근데 물론 그 시대적으로 네. 너무 박정희 씨 그런 가면서 근데 박정희 물론 삼선이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물론 김대중 씨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사상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광주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망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나는 그 상황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호소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저는 광주에 가면 돌망이 맞을 줄 알아요. 내가 또 유튜브 뛰었습니다. 왜냐? 속지 마세요. 이 정부는 완전히 거짓말 정부예요. 문재인 씨 그 당시 앞으로 계속 안 나온다고 맹세해놓고도 또 나오면서 계속 지금 보면 알잖아요. 4, 5년 동안에 나라 완전히 망해먹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 좋은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진 가운데서 PPR에서 다 죽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너무 가슴 아파요. 네. 광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애국운동한다가 뭐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나가요. 많이 나갔어요. 저희 우리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줄, 힘든지 몰라요. 네, 많이 떨어졌죠.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면 제일 싫어하죠. 그러겠죠. 몰라서. 근데 이분이 사실 그 당시 정치할 때도 한데 이중인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말 한마디에 못 바꿉니다. 생각 못 바꿉니다. 네. 왜? 그럼 원래 연설을 영웅 말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네. 기쁜 정치인들은 그 속을 압니다. 네. 진실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 이렇게 광주에서 바른 말씀하시고 또 이런 4.15 부정선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부정선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북한의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박지원 시켜가지고 돈을 뭐 5천억을 갖다 줬다. 현찰을 갖다 줬다. 이런 것들은 원자폭탄 만드는 자금이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또 여기도 지금 댓글도 보면 어떤 분은 아 목사님 그 어려운 데서 바른 말씀 잘하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황관을 왜 미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네. 이 순환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특히 네. 광주에서 네, 네. 그런 발언만 하시면은 힘드신데 지금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한국 교회가 좀 단결해서 네. 단결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네. 정당도 사실 표만 보고 움직이거든요. 네. 제가 그 문제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단결 목사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목사가 WCC, WENCK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를 어디에도 한마디로 뭐냐면 NCK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현재 보안법 네. 철폐되려고 합니다. 네. 방공법 없애려. 그러면 뭐 이제 관찰 탈지 말한 거죠. 한마디로 알아보잖아요. 네. 그리고 WCWEA는 키가 뭐냐면 우리 신앙자고 차원에서 볼 때 로마 캐톨릭과 함께 이 스탈린이 KBO 실심에 들어가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교회의 모든 조직을 한마디로 더 깊이 들어간 세계 단위정부 이루라는 그들이 모의해서 이루고 있는데 지금 난 이해가 안 된 게 로마 캐톨릭에서 루터 켈빈을 이단으로 몰았고 루터 켈빈은 로마 캐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WCWA는 로마 캐톨릭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독교가 지금 현재 루터나 켈빈을 부정한 기독교는 없어요. 네.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루터 켈빈 믿으면서도 로마 캐톨릭만 WC 들어갔다? 혼합주의죠. 다시 네.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기독교 토착화와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토착화는 뭐냐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 그 나라 문화에 적응시켜준 것이고 네. 물 같으면 그대로 컵만 좀 다른 거예요. 네모진 컵 그대로 물. 그리고 혼합주의는 썩어버린 거예요. 네. 썩어버린 신앙으로 그저 타협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타협해갖고 신앙이 죽어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에 채찍을 했는데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하게 될 때 밤새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이 와가지고 저 같은 게 반대를 전국에 기치했대 수만 명 와갖고 제가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권한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것이 영적으로 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정말 저는 그래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고 원칙으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지 황교안이 아니 황교안이가 이 양반이 아니면 아니죠.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교회 사랑할 수 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것이죠. 그분이 회개시켰다면 그러고 내가 가까이 봐갖고 아니면 고치세요. 난 당신 안 따를 겁니다. 나는 예수 종이면 사람 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다른 어느 쪽보다도 상당히 뜨거운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다 나눠져 버리니까 이게 힘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특히 투표할 때. 투표할 때 한쪽으로 찍어버리면 뭐 이거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통합을 해야지만 황교안, 최재형 두 사람 중에도 한쪽으로 합치면 분명히 그 사람은 4등 안에 들어갈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대로 하면은 또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예, 지금 한마디로 문제는 군산에 어느 목회자 뭐 백매미 뭐였고 여당 후보 누구 지지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진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당, 야당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 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대원 판결 났지 않습니까? 무죄. 예.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무죄.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해도 나를 못 잡아가 대원 판결. 그러면 이 나라 이상의 공산주의자라고 판결 난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앉아 있습니까? 지금 국민 일어나야죠. 그런데 네. 모든 정치 관계가 그래 매 있고 우리가 당을 잡아야 되고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가운데서 부패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공산주의와 기독교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독교 핍박 정도가 아니고 완전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 이 정부를, 이 당을 목사가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념 이상 하나님을 당겨야 되는데 지역감정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차별금지법 그걸 지지한 사람 오지성 TV라고 있어요. 그분이 가보니까 다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 물론 목사 타락 저도 타락한 거 있겠죠. 저도 네. 큰 소리 칠 자격 없습니다. 본질 회복 운동 본질 회복 운동이 이 안희환 TV 안희환 그냥 마참 참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고병찬 또 성선하라 송은근 오지성 이런 유튜브들이 저하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 기도회 하고 그건 어느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에 소속되지 않는다. 지금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정당에 소속하면 저는 잘못이에요. 왜냐? 아,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 잘 없습니까? 알아, 있어요. 근데 단지 이 시대에 그 가운데 목소리를 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사는 건 땅각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가지고 저는 훌륭한 리더자는 안 됩니다. 네. 훌륭한 리더자가 되면 세울 것이고 연합할 것이고 혼자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 근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게 2년 전에 세 번 금식성회를 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정말 나는 그 믿어요. 6월 6일 현충일 그때 목요일 아 그 2박 3일 금식 8월 10일 또 목요일이에요. 10월 4일 목요일이에요. 아 공일 전 목요일에서 2박 3일 금식 가능해서 전국 금식에 1,000명 1,500명 와가지고 그때 응답이 오기를 무슨 응답 왔냐 이 모든 사람 용과 영적인 것이요 이제 안민사 미상하겠지만 용과 싸우는데 그 용이 한마디 이 청와대 이 용이 광주에 있는 그 용이 평양과 연결된 용이에요. 무슨 용이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거 싸워서 이겨서 죽였기 때문에 그때 8월 15일 금식성회 다음에 제가 부산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금식했더니 아, 조 법무장관이 떨어졌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통령 오른팔이 잘라지면서 아마 복잡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는요 절대 이 정권 바꿔집니다. 왜냐 응답 받았어요. 물론 안 바꿔지면 너 목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지면 또 하나님 줄 수 있겠지. 지금까지 그 희망과 믿음으로 살 때 문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가 이 정부를 알고도 목사들이 하나 안 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건 아니라는 것을 네. 통탄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배를 방해법 가지고 죽이고 폐쇄하고 지금 심화암 목사 그 참 훌륭한 분이거든. 그 교회는 이제 연구 폐쇄 아, 확진 안 나왔다고 연구 문 닫으라고 폐쇄하고 우리 교회는 두세 명 나왔고 40명까지 늘려갖고 나중에는 한 달 폐쇄하고 문 닫아놓고 네. 교회는 다 떨어져 지금 광주서는요 안 되고 이단입니다. 가지 말라고 네. 그 요양보험사까지 뭐 하나도 안 되고 갈래 직장 그만둘래 공무원도 다 제시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네. 이렇게 핍박한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정부가 어떤 정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주에는 지금 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한 1500개 됩니다. 1500개 중에 네.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교회 목사님 몇 분쯤 됩니까 그건 모르죠 속으로 왜냐하면 속으로 아니라 이걸 아셔야지 아, 그래야 뭐 지지가 되지 아니 수십 명 우리 모임은 있어요 우리끼리 모인데 근데 그 중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50% 70%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 다 나갔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 광주에서 안디옥 교회 우리 박영훈 목사님 혼자 지지해가지고는 황교안 안 되죠 아니죠 속으로 저 아니고도 제가 방송 뭐 잘난 것도 아닌 게 나왔었는데 얼마나 애국성들을 기도하면서 예를 쓰는데 제가 그 숫자가 알려면 그러니까 1500개 교회 중에 뭐 다른데 절이나 뭐 천주교는 놔두더라도 교회 1500개 중에 그래도 뭐 10개든지 2개는 있어야지 안디옥 교회 박영훈 목사 아닙니다. 혼자 막 저보다 더 훌륭한 많은 목사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고 있지만 속으로 다시 말하면 정치는 강단에서 속으로 하면 안 되죠 강단을 얘기하면 성도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는 안 되고 공산당 지하운동은 되는데 정치는 지하운동은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해 주시고 나는 그래요. 이 자리에 또 내가 우리 참 애국운동 강한문 성도 오늘 아침에 내가 호소하면서 유튜브를 찍었어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눈비 맞아가면서 아스팔트에서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온통 하면서 응? 한 분을 지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참 그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13일 회개했다 하더라도 못 받아주겠다는 사람 있고 또 받은 사람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받아줘 안 받아 떠나서 하나님이 난 절대 주권이 지난 총선도 4.15 진 것도 부정해서 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손에 있다고 나 생각을 해요. 왜? 혼을 놔야 되니까. 이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오늘 누구를 지금 하지만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이대로 가면 이 정부가 만약 이대로 가버리면 내년에 정권 안 바꿔지면 공산화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공산화는 안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겠냐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교회가 단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데모라 돼 있는데 지금 그 당시 대학생들 숫자가 뭐 10만 몇 개 안 할 정도 데모를 해갖고 막강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난 그들 다 못해요. 얼마나 또 청년들은 불쌍한지 몰라요. 취직이 바쁘고 못해 바쁘고 다 그러고 막 그리고 또 정교적 교육 받아버리고 그리고 안쓰럽죠. 그래서 과연 정말 뭉쳐서 이 정부와 대항할 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이렇게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 30만 명이고 장로가 25만 명이고 천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천만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미 금식성을 통해서 응답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 지금 부정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고 이렇게 다 대통령 상황에서 이미 다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네. 오빠가 단합하면 돼요. 네. 누구든지 4강 한 분 들어가면 한 사람만 나오면 세 분이 원희룡, 안상수 이분들 다 좀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모레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합만 해달라. 나는 소원이 그래요. 나는 누구 지지하지 않겠다. 4강에 한 분만 나오면 나머지 전부 들어가서 하나 돼서 그래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부를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저도 뭐 이 국민들도 단합을 하는 게 중요하고 후보도 단합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단합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부정선거도 못 막고 또 좌파들도 막을 수 없고 주사파 못 막고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교회가 좀 뭉쳐야 된다. 목사님들 예. 하여튼 예. 꼭 뭉쳐주시기를 저희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목사님께서 김문수 TV 보시는 분들한테 예. 뭐 황교안을 지지해달라든지 뭐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제 정말 목회를 걸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봤었을 때 우리 황교안 후보님이 첫째 진실하고 정제가 깨끗하게 산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 돼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부정선거를 가지고 나오면 같이 하나 돼야 되는데 왜 관망하면서 정치적으로 셈을 하고 있을까 알 거라고요. 부정선거 아닌데 그래서 이래서 내가 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 자체가 나는 정치는 그런 만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목적이지 말고 국민 사랑하고 내가 사명 감당한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세워주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본인들이 다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 지지할 거 없어요. 사관 누가 될지 한 사람만 되면 같이 밀어달라. 대동단결 대장부 신앙 가지면 이 나라 살고 만일에 우파가 분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 성들에 호소하는데 저는 너는 개인이 아니고 이 정부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정말 우리 김문수 지사님에게 감사한 것이 솔직히 황교안 양반 벌써 2시 반에 또 유튜브 찍으면서 같이 하나 되면서 이렇게 하나 되고 사실 상처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가슴 넓게 품고 이 나라 살리자고 그러면서 하나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내가 한가요? 나는 기도하면서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훌륭한 지사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되고 있어요. 이 온 우리 성도들 온 대한민국 성도들이 오케이 하나 되고 그래서 반드시 정권은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네. 교회가 삽니다. 네. 정권교체 더 중요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